친구의 방에 들어서자 너무나 향기로운 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피아노의 향기이다. 향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달콤하고 영롱한 울림, 구슬같이 굴러가는 투명함, 흐느끼는 듯한 애소, 아니 밝은 햇살 아래 이슬방울, 아니 물방울 듣는 소리. 밖에서는 찻바퀴가 물 고인 차도를 차고 지나가는 소리가 울리고, 안에서는 그 물방울을 받아 우리 가슴으로 들이는 맑은 소리가 있었다. 안에 들어서고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피아노 소리였을까? 빗방울 소리였을까? 우리 마음을 꼭 잡고 있는 이 소리는 빠르고 경쾌한 사막장이 끝나고야 우리는 숨을 쉬었던가?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이었다. 나를 숨막히게 한 것은 이 악장의 로망스 라르게토였다. 로만틱하게, 더 느리게. 1악장에서 이미 우리는 빛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현악기를 길게 끌면서 촉촉한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노라면 피아노가 강렬한 음색과 영롱한 소리로 등장한다. 낮은 소리에서 높은 소리까지 구르듯 흐르는 카텐자의 부분. 우리의 영혼은 피아노 소리를 따라 세상의 고뇌를 다 잊고 아름답게 흐를 뿐이다. 드디어 오케스트라가 합세한다. 피아노가 낼 수 있는 가장 맑은 소리의 모임들. 뒤를 따르는 현과 관의 복합적인 울림. 밝음과 어둠의 조화. 빠름과 느림의 조화. 높음과 낮음의 조화. 우리 영혼은 어느새 드높여지고 있는 것이다. 현악기의 합주가 우리의 영혼의 하부를 바치고 있다는 안도감을 가지는 동안 다시 피아노는 고요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아, 쇼팽의 피아노가 우리 영혼을 이리도 맑게 닦고 닦아서 잊어버릴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2악장, 1악장이 많은 영혼의 합창이었다면 2악장은 어느 고뇌하는 영혼의 독창이다. 한없이 맑은 소리, 그 소리 속에서 고뇌하는 영혼을 본 것은 그 고즈넉함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었을까? 합창이 빠르게 울려 퍼졌다면 독창은 느린 곡조로 가슴에 스민다. 호소하는 것일까? 현악기들의 합주가 조용히 호소에 응답하고 피아노가 다시 흐느끼면 관악기가 높은 소리로 흐느낌을 받아준다. 이 흐느낌, 여기에 빗소리가 혼합되는 것이다. 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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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르륵. 피아노는 네 번을 구르면서 물소리를 들려준다. 물소리보다 아름다운 물소리. 쇼팽에게 묻고 싶었다. 물소리를 좋아하시나요? 물은 자꾸만 흐르고 구르면서 고요해진다. 엄숙하게 사막장이 시작된다. 더 이상의 감상은 허용하지 않는다. 일어서라 물방울들이여. 아름답게 일어서라. 세상의 고뇌를 딛고 일어서라 영혼들이여. 아픔을 이제는 모두 씻고 일어서라. 용기를 가지라. 그대는 약하지 않느니 내가 주는 아름다움이 힘이 되리니 너의 영롱함으로 세상에 서라. 장엄한 마무리.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꼭 들어야 하는 이 소리.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내가 사랑하는 이 소리. 오늘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신사의 연주로 들으면서 고뇌하는 영혼의 아픔을 지그시 돌아본다.